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GBPC 2018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스트리미의 대표를 맡고 계시자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의 블록체인 분과장을 맡고 계신 이준행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뵀을 때는 이제 한 고팍스와 스트리미의 대표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타이틀이 생기셨거든요. 혹시 맡고 계시는 직함이나 직책이 어떤 일들을 이제 다루고 계신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사실은 그때도 이 직책은 있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라고 이제 금융위인가 받은 이제 사단법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블록체인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그 거기는 이제 딴 블록체인만 있는 협회가 아니라 이제 뭐 P2P 대출이라든지 뭐죠?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블록체인 업체들이 있어요. 한 회원사는 한 150개사 정도 되고 블록체인 관련 회원사들이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거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 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전체적인 테마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 회이거든요. 대표님께서 이 행사를 기획하시면서 좀 참여하시면서 좀 어떤 의도로 이제 열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대전제는 이게 그 제도라든지 이제 정책적인 인프라가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일단 대전제고요. 그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네. 인터넷 산업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많은 제도적인 것들은 제도권에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어떤 금융 자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 비대칭이 발생되기도 굉장히 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게 다양한 뭐 민간, 정부, 뭐 소비자, 업체 할 거 없이 이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이해당사자들이 이제 효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약산업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약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팔 수 있을 그런 네, 그게 정보 비대칭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금융산업이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적 절충점을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잘 맞추는 것 자체가 이 업계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 의도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공론의 장을 좀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암호화폐 가격이나 이런 거에만 네.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뭐 화폐냐 아니냐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혹은 되게 좀 초기적인 수준의 그런 대화들이 주로 오갔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인가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협회에 요청이 왔을 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저희 협회가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전에 이제 인터뷰를 제 대표님과 했을 때 스트리미 주식회사를 소개할 때 블록체인의 선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스트리미 회사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 GBPC도 그 움직임의 일환인가요? 예, 뭐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굉장히 뭐 선하다 이런 게 뭐 착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도 봤을 때 그 사업이라는 게 본질이 결국은 세상에 많은 유틸리티를 가져다 주는 게 존재의 이유잖아요. 네네. 세상에 많은 효용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회사가 존재하는 그런 본질인데 그거를 되게 긴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 이제 블록체인 산업계 내에서 한국의 뭐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규제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규제안은 아니었어요. 대표님께서 이 규제안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만큼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들은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 발의된 법안은 10개가 넘게 있지만
뭐 입법이 된 거는 아직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다라는 의견은 없고 그냥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사실은 기존에 나온 법안들도 보면은 그렇게 제가 본 것들은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뭐 발의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특성을 고려를 하였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좀 많이 강세가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그래서 멀게 그냥 보고 얘기를 하면은 합리적인 절충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대로 하게 풀어주되 네. 이런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가이드라인 혹은 규정 같은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ICO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ICO를 이제 뭐 하는 어떤 요건들, 가이드라인, 뭐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못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자들이 뭐 적격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그 제한이 됐을 때는 네. 뭐 특정한 복잡한 어떤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샌드박스 형태의 네. 어떤 그런 뭐 특별 뭐 구역 프리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국가가 인게이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개념을 처음 봤을 때 이제 P2P 네트워크, 이제 중앙정부가 없는 뭐 그런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하죠. 그런 개념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암호화폐 실사용화를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지급을 받을 경우 그 세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보이는데 대표님께서 암호화폐 실사용화 도입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괜찮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사용 폭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 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은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이제 현금이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현금 사용할 때 있어서 좀 익명성 같은 것들 없애기 위해서 뭐 현금 네. 영수증 같은 것도 발행해줘서 네네. 이제 뭐 좀 그 연말 정산할 때 이득 볼 수 있게도 해주고 네네네. 이제 이러는 제도들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공적 영역 거래소라든지 네. 아니면 뭐 나중에 당연히 생길 것 같은 예치원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 이런 그 벤더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고팍스에 대한 질문은 좀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만큼 제가 아마 일전에 인터뷰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실 거라고. 혹시 그때 이후로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규제 방안에 있어서 거래소를 향한 규제안들이 확정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또 확정된 게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신가요? 일단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고 운영 규정을 디자인을 하고 이제 각각의 뭐 상장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규제가 있을 거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상장위원회 할 때 이제 상장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무협의체랑 위원회랑을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네. 뭐 그러는 종류의 지금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에서 조형될 것 같은 어떤 내부자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시세 조정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머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뭐 자전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게끔 그냥 규정화를 시켜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상한 액티비티들이 발생한다라 그러면 이제 좀 선제적으로 닫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뭐 자산 암호화폐 예치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새로운 대비책은 처음부터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뭐죠? 그 제도. 아,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네. 나아가고 싶으신지. 지금 뭐 얘기를 많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들으면서 네네네. 저도 이제 학습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아 제도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건 없죠. 네네. 근데 이제 법안 발의된 것들이 있고 옛날에 이제 한 2016년도에 이제 논의가 되던 어떤 그런 논의되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일본에서 나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리미의 대표 이진혁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